마지막 심의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얼리 RP 따라하기로 시작한 팀이고요. 개발로는 저 김재환, 김상열, 이재훈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목차는 보시다시피 처음에 개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각 파트별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개요, 저희는 우선은 RPG 장르를 선택하였고 우선은 PC로 잡고 목적으로는 저희가 다들 초심자이기 때문에 얼리얼에 익숙해지는 것을 1순위로 두고 그 다음 이제 얼리얼 및 C++ 합숙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정확 게임을 완성하자라기보다는 RPG에 있는 기능을 구현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한 게임 로스트 아크라는 MMORPG에 참고하였습니다. 이제 그중 저희는 이제 세 개의 파트로 크게 나누었고요. 첫 번째 RPG에 있는 이제 기능, 그 다음에 캐릭터, 몬스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조그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건 저희 이제 개발 파트 담당과 이제 개발 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표로 만들었고요. 보시다시피 김재환이 시스템, 재훈이 이제 몬스터, 김상현이 이제 캐릭터를 맡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월드를 어떻게 나눌까 하면서 만들게 된 전체적 구성이고 실제로는 개발하면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기능도 오래 걸려서 실제 미구현한 파트도 있고 화면도 인트로도 없고 시작화면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메인으로 이제 저 이제 RP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현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게임 인스턴스라는 클래스로 하나를 만들고 이제 그 게임스 안에 이제 데이터와 인벤토리라는 서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서브 시스템은 게임을 시작하면은 한 번씩 생성하여 게임스에 넣어놓고 이제 마음대로 꺼냈다 뺐다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만들었고 밑에 보이는 이제 월드 서브 시스템은 각 월드에 들어갈 때마다 이 월드 시스템이 UI, NPC, 드랍, 아이템을 매니저를 만듭니다. 이 매니저는 각각 액터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월드마다 생성을 하여 이제 똑같이 게임 인스턴스를 통해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다시피 이것은 이제 게임 인스턴스 함수인데 이게 처음에 get player inventor system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비어 있는 이제 체크하고 비어 있으면 이제 실제 get 서비스를 해서 미리 넣어둡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냥 넣어져 있는 시스템을 가져 사용하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단 get UI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액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월드 시스템을 통해서 따로 구현을 했습니다. 밑에서 이건 이제 월드 시스템인 거는 이거는 각 월드마다 처음 들어올 때 캐스팅을 해놓아 한 번씩 등록만 해놓고 꺼내기 쉽게 해놨습니다. 아이템 구조입니다. 아이템은 큰 아이템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공통적인 요소를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고 그 밑에 이제 물약이나 장비는 따로 이제 특수한 테이블 또 다시 스테이스 데이터라고 추가를 하여 따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HP 포션 같은 경우는 수치가 있고 이제 타입으로 H와 MP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장비 아이템 같은 경우는 기어 타입이라고 실제 장착 부위 그리고 상승 스테이터 그리고 그 밸류로 추가하여 따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었고 아이템 이제 사용 지금 포션밖에 없어서 간단하지만 그 포션에 적용되어 있는 요 데이터를 가져와 그거에 알맞게 사용을 합니다.
아이템 드랍 아이템 같은 경우 네, 땅에 떨어지는 액터인데 이 드랍 아이템은 아까 봤듯이 액터 매니저를 통해 거기는 이제 풀 되어 있는 이제 하나씩 가져와 사용을 하고 이 아이템이 이제 적용이 되면은 그때 다시 매니저에다가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인벤토리가 이제 저희 메인 시스템인데요. 인벤토리는 아까 봤을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이제 생성이 되고, 요세 개의 배열이 각 인벤토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장비 아이템, 이제 기타 아이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용된 이 인벤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인덱스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골드 또한 여기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이템을 넣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애드만 하면 될줄 알았지만 이제 빈자리가 있는지도 한번 더 체크해야 되고 그 빈자리가 있어도 만약 같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최대치가 되어 있는지 하고 다시 이제 빈자리를 할당해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따로 체크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실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슬롯은 종류가 뒤에 보면 설명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네 가지를 클래스를 다 만들었지만 뭔가 보기도 불편해서 그냥 하나로 합치고 타입을 만들고 이제 각 필요한 옵션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옵션 인덱스라는 이제 이건 특수한 변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드래그 같은 경우도 구현돼 이거는 이제 블루프린트를 보면은 좀 드래그앤드랍 좀 쉽게 할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게 있어. 그걸 활용을 하였고 이 드랍을 놨을 때는 이제 실제 드래그 있는 밑에 있는 오브젝트가 이제 함수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엔드 됐을 때 들고 있는 슬롯을 변수로 넣어서 넣어주면 두 개를 비교를 하여 그 상황에 맞게끔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슬롯에 있는 블루프린트 이제 더블 클릭도 지원을 해주고 드래그 실패 시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굳이 어렵게 C++ 할수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블루프린트로 하였고 그리고 슬롯 중에 아까 보다시피 슬롯 중총 거의 네 가지 정도가 우선 구현이 되어 있는데 각 슬롯에 맞게끔 UI 띄워주거나 사용 방법 같은 경우를 스위치문을 통해 구분을 하였습니다. 상점 같은 경우는 상점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실제 팔고 있는 아이템을 리스트에 넣어 이제 상점 UI를 띄웠을 때그 데이터를 가지고 슬롯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판매 이제 된데 실제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을 등록하여 팔수 있고 이 드래그에서 또한 할수 있고 대신 상점 오픈시에는 드래그 드랍이 뭐막 막아놨습니다. 괜히 딴짓하거나 괜히 오류 일어날 것 같아서 막아놓았고 저장 로드는 제이슨 형식을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따로 하나하나씩 다 넣어주고 로드할 때는 그 태그에 맞게끔 등록된 아이템을 가져와 다시 인벤토리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제 UI 매니저가 있는데 이 UI 매니저는 전체적인 UI를 관리를 해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 UI 있는 블루프린트 하나씩 타입별로 해서 리스트에 넣어주어 이제 필요할 때 타입을 가지고 UI를 보여주거나 숨기거나 또는 가져와서 뭐 옵션을 바꾸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UI 쇼 처음 볼때그 UI가 제일 앞으로 나오기 위해 Z 오더라는 것을 팝업 Z 오더라는 것을 제일 상위 오더로 변경하여 제일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 UI 창은 헤더를 가지고 아까 시연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신 창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뷰 사이즈라는 것을 보아요 막아 놓았고, 이 나와 있는 것들도 다시 드래그하면 다시 이제 클릭을 하면은 다시 쇼 UI가 호출이 돼요.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또 이제 yes, no 버튼이라고 이제 확인용 버튼이죠. 이두 버튼을 띄울 때각 딜레게이트를 이용하여 두 개의 함수를 연결해 줍니다. 위에 텍스트 같은 경우도 미리 스트링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 필요한 텍스트를 띄워주고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캐릭터임으로 캐릭터 담당 분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릭터 파트 담당한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일단 캐릭터 구조를 관리하기 편하도록 애니메이션 스테이터스 스킬의 관리를 데이터 테이블로 관리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다른 직업을 정하게 됐을 때를 고려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스킬과 스테이터스를 꽂아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컴포넌트에서는 setStatus 함수를 이용해서 캐릭터의 정보를 불러오고 적 클래스에도 스테이터스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적의 체력이나 공격력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스킬의 기본이 되는 스킬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어서 모든 스킬 클래스들이 상속받도록 하였고, 스킬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서브 클래스 오브 타입의 배열을 넣어주도록 해서 스킬들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스킬 데이터 테이블은 스킬 컴포넌트에서 불러와서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된 순서대로 스킬 퀵슬롯 UI에 해당 스킬의 이미지를 띄워주거나 스킬 쿨타임 매니저에 스킬의 쿨타임 정보를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스킬 쿨타임은 서브 시스템으로 한 곳에서 전부 관리하였고, 이 타이머 핸들들을 스킬 퀵슬롯 UI에 전달해서 프로그레스 바를 업데이트하고 텍스트로 띄우는 과정으로 쿨타임을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담당했던 카오스 던전 콘텐츠입니다. 카오스 던전 콘텐츠는 레벨에 입장하면 서브 시스템을 불러와서 플레이어 입력이 들어오면 오브젝트 풀을 생성하는 던전 시작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 서브 시스템은 콘텐츠의 진행 정도인 정화 게이지를 관리하면서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던전 종료 함수를 호출합니다. 던전이 시작되면 몬스터가 스폰되고 일정 시간마다 오브젝트 풀을 통해 몬스터들이 지속적으로 스폰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양의 적들이 스폰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풀링을 통해서 던전 시작 함수가 호출될 때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스폰될 때 풀에서 꺼내고, 사망 시에 풀에 돌려주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던전에 입장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이 맵은 현재 용암지대로, 용암이 있는 곳은 내비메시 볼륨을 배치하지 않고 따라서 플레이어가 이동할 수 없게 되고 몬스터도 스폰되지 않습니다. 몬스터는 플레이어 위치를 기준으로 랜덤한 위치에서 스폰이 되고요. 그 몬스터들을 처치하다 보면은 정화 게이지가 오르게 되고, 정화 게이지가 100%가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 보상 창이 뜨면서 카오스 던전이 완료되게 됩니다. 아직 보상은 미구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데미지 출력 UI입니다. 흰색 글씨는 플레이어가 적을 타격했을 때 나오는 그 데미지 출력이고요. 그 빨간색 글씨는 플레이어가 피격 당했을 때 나오는 글씨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캐릭터의 스킬입니다. 근거리 스킬 2개와 원거리 스킬 1개, 그리고 버프 스킬 1개가 있습니다. 근거리 스킬을 사용하면 애님 노티파이에서 스킬 액터를 스폰하고 적과 오버랩되면 데미지를 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원거리 스킬은 스킬 키를 처음 입력했을 때 스킬 범위 표시 액터가 마우스 위치에 스폰되고 일정 사거리만큼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버프 스킬은 이펙트가 재생되는 동안 플레이어의 스테이터스에 변화를 주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스킬의 경우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을 통해서 캐릭터 주변에 해당 스킬의 사거리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사거리 밖으로 스킬 범위 표시 액터가 나갈 수 없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과 보스 몬스터를 담당했던 제이님의 설명 듣겠습니다.
일반 몬스터인 에너미는 폰을 상속받아 움직임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플레이어 위치와 적의 위치를 가져와 플레이어 방향으로 환하는 벡터로 플레이어 방향으로 향하는 회전을 계산하여 항상 적은 플레이어를 향하게 방향을 설정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일반 몬스터는 데이터 테이블로 미리 정보를 넣어놓고 데이터 테이블을 서브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에너미 스폰 시점에 데이터를 읽어와 생성하였습니다. 에너미의 관지 범위에 캐릭터가 들어오면 캐릭터를 쫓아가고 공격 범위를 또 따로 만들어서 공격 범위 안에 캐릭터가 들어오면 공격하도록 비헤이비어 트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보스 몬스터는 스폰 시 몬스터가 등장하는 연출을 시퀀서로 표현하였습니다. 몬스터의 공격 패턴은 시뿔뿔과 블루프린트로 함수를 만들어 구현하였습니다. 불을 내뿜는 공격, 바닥에 공격 범위가 있는 공격, 그냥 캐릭터를 치는 공격, 바닥에서 흔들리는 이펙트가 나오는 공격, 그리고 캐릭터를 향해서 투사체를 던지는 공격 다섯 가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몬스터 공격이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 공격 패턴 내에서는 카메라 쉐이크를 이용하였습니다. 몬스터 공격에 번호를 부여해놓고 태스크에서 랜덤 번호를 생성하여 공격이 랜덤으로 나오게 수행하는 비헤이비어 트리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클릭을 이용해 캐릭터를 이동할 수 있고 마이크 이쪽으로 와서 우선은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클릭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고 좌클릭하여 기본 공격 할 수 있고 이제 밑에 스킬인데 이 스킬에 있는 Q, W, E를 사용하여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화살수에는 이제 인벤토리를 열 수 있고 I로 P로 장비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보다시피 UI 위에 누르면은 그 UI가 가장 위로 올라오고 화면 밖으로 가는 것을 막아 놓았습니다. 이 포션 아이템 같은 경우는 하단에 있는 아이템 킥스롯에 등록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적혀있진 않지만 1번부터 4번 키를 이용하여 그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된 아이템은 위 인벤토리에서 호환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또한 인벤토리에서 더블 클릭으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장비 아이템도 더블 클릭으로 그 알맞게 장비가 장착되고 교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게 드랍 아이템인데 마땅히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지만 아이템을 먹으면 바로 아이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포션 또한 이제 처음 들어오면 바로 앞에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 NPC라고 만들었지만 NPC가 아닌 이벤트 가면은 이제 상점을 열면은 아이템을 구매하였지만 돈이 없으니 먼저 아이템을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등록된 이제 인벤토리 아이템 더블
클릭하여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된 아이템은 이제 드래그 원래는 드래그하면 해제가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판매를 할 때 아까 그래서 예안이요. 판매가 돈이 들어온 거 보고 이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걸 닫고 던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던전 입자 네, 들어오면은 우선 지금은 간단하게 조금만 잡아도 클리어할 수 있게 하였고 이 식으로 계속 몬서가 거의 100% 될 때까지 나옵니다. 아, 우선은 좀만 잡아도 있고 이제 확인 누르고 나가면은 다시 이제 있던 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보스는 누르면 바로 보스전이 시작됩니다. 보스는 시퀀스를 이용하였고 작을 하면은 없어진 UI가 나오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우선은 여러 패턴을 보기 위해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불장판에 이런 히트박스가 있어서 닿으면 데미지가 났습니다. 또 모르는 보스 스킬이 있네요. 아씨. 우선 체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충분히 우선은 보여주기 용이라 빠르게 잡고 잡고 이제 그냥 끝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